네, 저 어쨌든 축구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제 리뷰 보고 그 발볼이 넓고 그 다음에 발등이 높은 사람에게 맞는 축구를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베이퍼, 머큐리얼 베이퍼 이거 안됩니다. TM4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기가 벌어지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것도 안돼요. 팬텀 GT 모델인데요. 뭐 GT 모델은 뭐 GX 모델이랑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텅이 안 됩니다. 어퍼가 굉장히 고신축성을 갖고 있는 언더아머 제품인데 마그네티코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푸마 울트라 근데 이 제품도 안 됩니다. 뉴발란스 퓨런 V 이것도 발볼 넓고 발등 높은 사람한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좁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어떤 게 되냐? 기본적으로 요런 것들 아니면 요런 것들. 특징은 텅이 분리되어 있느냐 이렇게 아니면 텅이 이렇게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클래식 모델 코파문데알 같이 텅이 분리되어 있으면 여기가 좁고 여기가 다소 좁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신으면 꽤 넓은 다양한 발들이 여기에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볼이 넓고 그 다음에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이 발등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발볼의 확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텅 불량 축구화를 사셔야 됩니다.